오늘 의뢰인은 누구죠? 영상 준비됐나요? 12회 출연자 이번엔 산에서 만나나요? 이번 주 출연자 뭐 하시는 분입니까? 복장이나 하는 행동 보니까 신만이 같은 느낌인데요. 아이고 뭐 산에 들어 누우시고요, 달리시고요, 전문 산악인입니까? 예! 이거 뭐 배낭여행객인지 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푸른 초원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네.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니 저 사람의 정체는 뭐예요? 정글, 사막, 극지, 남극, 북극,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그런 별천지 세상에서 많은 대회들이 열리고 있고 또 여행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것만 쫓아가는 전문적인 매니아입니다. 베트남, 남극, 북극, 사하라 사막, 나미비아 사막, 고비 사막, 칠레 아타카마 사막, 그 외에 또 다른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습니다. 아니 뭐 듣도 보도 못한 데를 많이 갔다 오셨는데, 근데 이 녀석은 또 누굽니까? 아, 라나 잘 있었어. 예, 이거 일본에서 가져온 게고요. 그러니까 이 웰시코기 중에서 이 검은색, 블랙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일본에도 별로 없고 여러 군데 오지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화단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키워보기 시작합니다. 이야, 뭐 진짜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이 남자의 문제점, 과연 뭡니까? 사하라에서는 영상 58도까지 견뎌본 적이 있는데요. 54도까지는 그냥 따뜻해요. 근데 54도 넘어가면 정말 덥습니다. 뭐 매번 그런 건 아니니까. 그 힘든 것보다는 더 낭만이 큽니다. 의지가 중요하고 열정이 중요합니다. 북극 같은 경우는 대회를 갔다 오거나 뭐 그런 여행을 갔다 오면 안면 다 얼어버립니다. 빨갛게 정말 동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게 회복되는데 최소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이 부위, 특히 바람에 노출되는 부위들은 빨갛게 변해가지고 기미 주근깨 게 많이 생기고요. 특히나 이런 데 보면 노출이 많이 되고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스타일업 그 네 번째 단계, 가장 시급한 피부 문제 해결, 페이스 체인지. 기미 주근깨도 많이 생기고 모공도 넓어지고, 제가 예전에는 뽀얀 어린애 피부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저씨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 오질에 있어라는 거 참 그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햇빛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자외선에 의한 피부의 변화. 뭐 사막 그런 데 말고 또 어디를 주로 다니시나요? 제가 뭐 북극 남극도 가봤고요. 그러세요? 그런 지역 가면 제가 영하 40도까지. 아니 영하 40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노출 부위들이 딱딱하게 해지면서 정말 아픕니다. 칼로 이렇게 막 찌르는 느낌이 들어요. 어떨 때 보면 찌릿찌릿하고. 피부를 그렇게 냉탕, 온탕에다 막 집어넣었다가 네. 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 우리가 이제 더운 지방이든 이제 추운 지방 같은 경우 네. 그러면 혈관이 과도하게 이제 수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오락가락 하면서 그 피부의 노화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유지성 씨 같은 네. 피부에는 피하 지방 같은 게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함몰된 부위라서 표면이 울퉁불퉁한다거나 그럴 땐 필러를 하시게 되겠고요. 안 아픈가요? 세상에 안 아픈 시술은 없습니다. 아, 주사 맞는 정도예요. 주사. 네. 오지에 가서 벌레에 물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단한 비유가 되겠네요. 야, 유지성 선수 피부 탄력을 위한 시술 본격적으로 트레이닝 받고 있는데요. 잡티, 기미 모두 비켜! 그리고 주름살과 울퉁불퉁한 이마 개선을 위해 필러 시술에 들어가는데요. 꼼지락대는 발가락 보니까 벌레 물린 것 치고는 조금 아파 보여요. 제가 항상 다니는 데가 무슨 산 아니면 자연 속에 파묻히거나 사막, 정글, 그런 극지, 거기 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회에서 살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 적응을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야생에서 익숙해져 일상생활 적응이 힘들었던 이번 주 출연자 유지성의 메이크오버 결과는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와, 누가 이 사람을 오지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멋있는데요. 아, 도이사님 이제는 뭐 가시아 메이크오버의 갓. 아웃도어 룩도 이렇게 격식 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편하거든요. 정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 뭐 보기만 해도 신사의 느낌이 물씬 풍겨요. 아,
왼쪽과 오른쪽 이건 천지 차이예요. 왠지 모르게 등 뒤에 날개가 달린 그런 느낌이 사람한테 붕 떠가지고 제 눈높이가 아닌 좀 다른 높이에서 세상을 지금 바라보는 기분이에요.